일원씨 되십니까? 그런데요? 뭡니까? 살인교사 혐의로 일원씨를 긴급 체포합니다. 잠시만요. 무슨 살인교사요? 예충식 씨가 간밤에 교도소 내에서 살해당했습니다. 피의자가 일원씨 의뢰로 저지른 범죄라고 자백했고요. 시켜주시죠. 예충식 씨가 죽어요? 자세한 얘기는 서해 가서 하시고. 자백 외에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누구신데요? 이로움 씨 변호사입니다. 아, 그럼 공무집행 방해에 대해서도 잘 아시겠네. 이로움 씨를 살인교사 혐의로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사에 명시된 법적 최고 구금기간인 48시간을 지키기 위해 체포시간. 8시 28분입니다. 8시 28분 구체적으로 고지했고요. 긴급 체포합니다. 선생님은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는데 그걸 잘 아시는 것 같고 변명의 기회가 있고 체포 적부심을 청구할 권리도 있습니다. 뭐 조사하다가 이로움 씨가 변호사를 요청하면 지체 없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령해. 간밤에 일어난 일이에요. 흉기는 깎은 칫솔이었고 자백이고 뭐고 목격자가 몇 명인데 신경도 안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잡히자마자 바로 이로움 씨 이름을 댔대요. 만나게만 해주면 이로움 씨한테 받은 살인 정보 바로 밝힐 수 있다고. 정말 청부라면 왜 의뢰인 이름을 부르겠습니까? 그것도 범행 직후에. 근데 그 조건 들어줄 것 같은데 내일 대지시킬 것 같아요. 난 솔직히 이로움 씨가 순탄하게 잘 살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오히려 예상 못한 건 그쪽 등장이었지. 그 손배소 이후로 둘 사이 끝난 거 아니었어요? 왜 아직도 이로움 씨를 변호하는 겁니까? 변호인이 의뢰인 변호하는데 그게 뭐 그렇게 이상한 일입니까? 한편 이로움 씨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잖아. 그럼 검사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또 연락드리겠습니다.